자, 오늘은 이제 1강인데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편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그렇죠.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문법적인 내용 위주보다 네. 실제 예문 위주로 갈 거예요. 네. 그래서 문법적인 설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꼭 필수적인 것, 핵심적인 것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만 있으니까 네.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소리 내서 따라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예문을 싹 다 외워야 돼. 싹 다? 네. 다시 싹 다 외우자. 싹 다 외우자. 싹 다 외우는 거야. 그래서 1강은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영어 리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여기 나오는 게 문법 설명이 다야, 이제 나오는 게. 동사를 찾는 거야, 동사. 여기서 동사가 뭘까? 명사가? V. V지? 이거 움직였어. 가운데 왔어, 화면? 네. V가 동사야. 네. N이 명사고. 그래서 네. 동사가 중요해. 동사를 찾는 게 우선이야. 관건이야. 동사는 문장에서 뭘 나타낸다? 동작을 동작을 나타낸다. 그치. 그래서 필수 품사야. 필수 품사. 없어서는 안 되지. 네. 그래서 그 동사를 뭐로 표기? V로 표기한다. V로 표기한다. 동사를 찾기 쉽도록 빨간 펜 표시를 해놨어. 네. 빨간 펜 표시. 그리고 중요한 게 동사의 앞뒤로 있는 게 바로 뭐다? 명사다. 명사다. 명사. 명사는 어떻게 표시? N으로 표시하지. Noun이지. Noun. None. 네. 그지? 네. 그래서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이렇게 되는 건데 명사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름이 있는 말이다. 명사는 N으로 표시한다. 네. 명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 셀 수 있는 명사. 시작. 셀 수 있는 명사.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뭐 지금 우리가 배운 문법에는 뭐 보통 명사, 추상 명사, 물질 명사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이 두 가지만 있다 정도만 알면 돼. 그리고 지금은 섹션 1이기 때문에 이 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뭐 깊게 안 들어가고 그냥 명사가 이런 것만 있다. 리딩하는 데 있어서 명사의 종류를 아는 거는 별로 중요치 않아. 작문할 때는 셀 수 있는 명사가 뭔지, 셀 수 없는 명사가 뭔지 그렇게 알아야겠지만 리딩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자 하는 게 문법과 리딩이거든. 네. 리딩이 돼야지 그 다음에 스피킹도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count of none, uncount of none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에는 이런 종류가 있어요. 지금 몰라도 돼. 그냥 한번 쭉 네. 짚고만 넘어갈게요. 네. 시작. 사람, 동물, 생물, 식물, 생산품, 일정한 형태가 있는 물건. 이 정도가 될 수 있고 셀 수 없는 명사에는 앞 글자만 따가지고 애기가 축원대 이렇게 하는 거야. 애기가 축원대. 애기가 축원대. 애기가 막 축은대는 거야. 애기가 뭐 아빠 뭐 달라고 엄마 쭈쭈 좋아하면서 축원대. 애기가 축원대. 알겠지? 네. 애기가 축원대. 시작. 애기가 축원대. 액체, 기체, 가루, 추상명사, 원재료, 대표명사. 이거에 대해서는 또 심도 있게 나중에 다른 챕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형태는 바로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이야. 근데 그 명사는 어떤 명사? 셀 수 있거나 없는 명사가 되겠지. 그 동사한다고 그 다음에 셀 수 있거나 없는 명사. 이게 문장의 형태가 되겠다. 그래서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앞에 있는 명사를 뭐라고 그래? 주어라고 주어. 하지. 네. 뒤에 있는 명사를 목적어. 이게 동사의 주체가 되니까 주어. 이 동사의 대상이 되니까 목적어라고 네. 하는 거야. 이걸 뭐 다른 말로 S하고 O라고도 하기도 하지. 근데 오늘 이것만 알면 돼. 그냥 네.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앞에 있는 명사를 뭐라고? 주어. 뒤에 있는 명사를? 목적어. 그렇지. 이것만 이 개념만 잡고 가겠습니다. 네. Jesus chose Peter. Jesus chose Peter. Jesus chose Peter. Jesus chose Peter. 예수님은 뭐 했다? 선택했다지. 네. 선택했다. 베드로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순은 원래 우리나라 말 어순은 어떻게 돼? 예수님은 베드로를 선택했다 이거지? 네. 영어 어순은 동사했다. 피터를. 이게 과거지 과거. 이게 뭐 동사에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또 뭐 PP라고 하는데 그 필요 없고 아무튼 그런 세 가지 형태가 있잖아. 네. 또 미래 형태가 있고 근데 이거는 과거다. 이것도 뭐 나중에 하다 보면 그냥 알게 되는 거니까 문장 자체를 다 외우면 돼. Jesus chose Peter. Jesus chose Peter. Jesus chose Peter. Jesus chose Peter. 다 외워야 돼, 문장 다. 알았지? 싹 다 외우는 거야. 네. 그러니까 단어를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문장을 외워. 네. 그러면 돼. 네. Solomon worshiped God. Solomon worshiped God. Solomon worshiped God. Solomon worshiped God. 해석해 봐. 솔로몬은
worship했다 하나님을, 네, 아, 그치? 네. 하나님을 이렇게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이야. 혹은 명사 은는이가 되겠지? 네. 조사 뭐 붙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명사 자리에 이 앞자리에 명사가 오고 중간에 동사가 오고 이 마지막 자리에 명사가 온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Solomon worshiped God. Solomon worshiped God. 네. I know God. I know God. 나는 안다. 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그렇지? 과거는 new가 되겠지? I know God. Paul preached the gospel. Paul preached the gospel. Preached the gospel. Preached the gos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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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가 되겠죠? Paul preached the gospel. Paul preached the gospel. 네, 이거 예문 어차피 외우는 몫은 지금 공부하는 학생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단어 뭐 설명 이거는 빨리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외우면 되는 거니까. God made the man. God made man. God made the man. God made man. 메이크의 과거지. 메이드 만들었다. 하나님은 만들었다.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아담이야. People waved palm branches. People waved palm branches. People waved People waved palm branches. palm branches. 그지? 이게 종려나무까지야. 종려나무까지. 사람들을 흔들었다. 종려나무까지를. 느낌 들어오지? People waved palm branches. People waved palm branches. 네. God gives the spirit. God gives the spray. God gives the spirit. God gives the spray. 더 나오고 이렇게 S 대문자면 성령이야. 하나님은 주신다. 성령을. 그치? 주셨다면 gave겠지. gave. God gives 하면 주신다. 동사가 이렇게 이거를 현재라고 그래. 여기 앞에 단수가 오면 S 붙는 게 공식이야. 그래서 한국말로 할 때는 하나님은 주신다스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 주신다스 성령을 알겠지? 단수가 나오면 S를 붙이는 거야. 이것도 그냥 문장을 통으로 외우다 보면 그냥 할수 있어. 지금 형태는 형태를 잡는 거잖아. 지금 관건은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이니까. 문장 그냥 외워버리면 돼. God gives the spirit. God gives the spirit. 그치? 그러면 여기 뭐 3인칭 단수가 올 때, 뭐 현재 동사할 때는 S가 온다. 이런 문법은 그냥 날라가는 거야. 그냥 이 문장을 외워버림으로써. 됐지? 너무 좋지? 하나님 주신다. 성령을이야. 그리고 현재 쓸 때는 우리가 현재 동사 하면은 뭔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라고 착각하기 쉽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현재라는, 현재 동사를 쓸 때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이런 개념 내가 얘기해 줄 거니까. The apostles left the Sanhedrin. The apostles left the Hedrin. Sanhedrin. 그치. 어휘가 다 성경에서 나온 어휘야.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작된 자료야. 그치?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 이거를 마스터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 성경을 안다는 거는 성경을 영어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대박이야. 대박. 대박이야. 영어 회화 가능한데 성경을 몰라. 그건 영어를 아는 게 아니야.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또 영어로 쓴 그런 글들을 읽기 위해서 우리는 영어를 배우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럼 우리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울 때 하나님이 영어 실력을 당연히 향상시켜 주겠지. 더큰 대의명분을 가져야 돼. The apostles left the Sanhedrin. The apostles left the Sanhedrin. Apostles 뭐야? Apostles. 사도들이야. 사도들. 사도들. 그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세운 사람들이지. 사도들. Left. Left. Leave의 과거지. 떠났다. 뭐를? The Sanhedrin. The Sanhedrin. 공회라고 그래. 공회.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지. The apostles left the Sanhedrin. The apostles left the Sanhedrin. 그렇지. 이 자료는 보내줄 테니까 외워야 돼. The Lord God breathed the breath of life. The Lord God breathed The breath of of life. life. 주 하나님이지. The Lord God The Lord God breathed breathed the breath of life. the breath of life. 그렇지? 불어넣었다야. Breathed. 네. 뭐를? The breath of life. 생명. 생기를 불어넣었지. 원래 문장은 Go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이런 문장이 있어. 이거 생략했지? 이거. God breathed the breath of life. 문장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불어넣었다. 생명의 호흡을. 그치?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영혼이 되는 거지? 우리가 육체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거야. A man plants his course. A man plants his But the course, Lord but the Lord determines his steps.
determines his steps. 그치? 사람이지, a man. A man. Plans. Plans. His course. His course. 계획한다지, 계획. 뭐를? 그의 길을. 그치? But the Lord, but 주님은 Lord. Determines, determines his steps. His steps. 그의 걸음을, 그, 우리, 그 사람의 걸음이야. 그치? 네. Determines, 확정한다는 얘기야. 이게 잠언서에 나와, 16장 9절에. 네. In his heart, a man plans his course, but the Lord determines his steps.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만 따온 거야. 사람이 아무리 그 계획을 짤지라도, 네. 주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야. 그치? 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나의 모든 노력과 의지는 소용없는 거야. 네. A man plans his course. A man plans his course. But the Lord determines his steps. But the Lord determines his steps. 그치, 이건 전도할 때 쓸 수가 있는 말이잖아, 그치? 네. 어,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권 아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The devil paralyzed Adam and Eve's minds. The devil paralyzed. Paralyzed. Adam and Eve's minds. Adam and Eve's minds. 그치? Devil, 이제, disguised as a snake. 그니까, 뱀으로서 가장한 devil이지. 네. 가 paralyzed 미혹했다지 뭐를 Adam and Eve's minds. Adam and Eve's mind. 아담과 하와의 이브의 마음들이지을 뭐 마비시켰다. The devil paralyzed Adam and Eve's minds. The devil paralyzed Adam and Eve's minds. 어 이게 뭐야 원죄지? The original sin. 그지? 어 the original sin 원죄라고 하는 거야. 네. 어, 뭐가 되고자 했던 마음,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마음이 들어온 거지. 사단이 속였어. 뭐라고? When you eat of it, 뭐가 될 수 있어? You'll be like God. 라고 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인 거야. 그들이 실제 먹었을 때 그 마음이 들어온 거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 Desiring to be like God. 하나님 되고자 했던 열망이 그들 안에 들어온 거야. 손아가를 먹으면서. 그치. 그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네. 근데 우리 예수님은 Savior. 그지?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The Lord, 주님이셔, 주님. 주님이란 얘기는 나는 그분의 종이란 얘기야. 예수님은 오직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돼. 알겠지? 네. 그러니까 이게 원죄란 거야. 모든 사람이 이 원죄에 기인해서 살아가.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돼? 네. 그래서 이 마귀에게 미혹당했었다.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으로 해결해 주신 거지. 이게 복음전도에 필요한 영어를 배우는 거라고. The devil paralyzed Adam and Eve's minds. The devil paralyzed Adam and Eve's minds. 대박이 아니야. 대박입니다. 대박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Jesus healed a sick girl. Jesus healed a sick girl. 예수님은 뭐 했다? 치유하셨다. 그지? A sick girl. 아픈 소녀야, 아픈 소녀. Jesus healed a sick girl. Jesus healed a sick girl. 한 번 더 시작. Jesus healed a sick girl. 다 외울 수 있겠어? 이거 이건 보험전도 여정만 있으면 다 외울 수 있는 거야. 네. Servants filled six stone jars. Servants filled six stone jars. 그렇지. Servants filled six stone jars. Six stone jars. 종들은 뭐 했대? 채웠지. Filled. 그렇지? 네. 뭐를? Six stone jars. 여섯 개 돌 항아리. 네. 원래 뒤에 with water 이렇게 나와. 네. Fear이랑 with는 같이 다니는 건데 거의 지금 배울 단계가 아니야. 네. 지금 명사 동사한다 명사를만 배우면 돼. 네. 이것만 착실히 먼저 하는 거야. 네. 이게 기본이거든. 네. 종들은 뭐 했다? 채웠다. 뭐를? 여섯 개 항아리에. 그렇지. 항아리를. 네. 대상이 나오는 거지. The rich people put a lot of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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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역시 into the temple treasure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네. Put이랑 into랑 같이 나와. 근데 그건 이거는 이 문장이 마스터 되면 뒤에 계속해서 배울 거야. 부자들은 어떻게 했다? 넣었다지. 그지? 뭐를? 많은 돈을 넣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The poor widow put two small coins. The poor widow put two small coins. 그지? 가난한 과부지, widow. 뭐 했다? 두었다, 넣었다. 뭐를? 작은 동. 그치, 동전을 넣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명사가 동사한다고 명사를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아까 전에 가로 쳐놓은 거잖아. 네. 명사가 동사한다고 명사를 하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N 가로 쳐놨잖아. 네. 그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거를 무슨, 무슨 완전 자동사 뭐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고, 리딩에 있어서는 그 뭐 완전 자동사 뭐 불완전 뭐 그런 걸 외울 필요가 없어. 타동사니 무슨 일형식이니 삼형식이니. 네.
그냥 동사한다로 끝난 거야. 그지?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식 문법이거든. 그 쓸데 없는 것을 외우게 해. 고통을 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영어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야. 지창하니까? 영어를 잘 가르쳐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고통을 가해서 너 한번 맛좀 봐라. 영어가 이렇게 어려운 학문이다. 그래서 영어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민지식 일제 강점기 문법에서 탈출이야. 완전 영어 독립 만세거든. 그래서 그냥 명사가 동사한 대로 끝난다라고만 하면 되겠다. 그치? 대박이지, 그치? 나도 이거 배운 거야, 그 교수님한테. 나의 목자가 있어. 대전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전수해 준 거야, 다. 찰리 리라고 계셔. 찰리. 나의 스승님이죠. The Lord appeared. The Lord The appeared. Lord appeared. The Lord appeared. 주님이 어떻게 했다? 나타나셨다. 나타나셨다. 어휘가, 기본 어휘가 있는데? The Lord appeared. The Lord 근데 appeared. 이 지금 배우는 거는 완전히 어휘가 없어도 할수 있는 거야. 처음부터 그냥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지? Jesus' mother and brothers arrived. Jesus' mother and brothers arrived. 그치?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arrived. 도착했다. Jesus' mother and brothers arrived. Jesus' mother and brothers arrived. 그치? All this happened. All this 이 happened. 모든 일이 happened. Happened. 뭐야? 일어났다. 일어났다. 발생했다. 그치? 뒤에 동사 뒤에 명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이런 동사들은. 그지? 그냥 끝나는 거야, 이 동사로. 대상이 없어. We live. We live. 우리는 산다. 그지? We rejoice. Rejoice. 우리는 rejoice. Rejoice.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야. 기뻐한다. 기뻐한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지. The Holy Spirit said. The Holy Spirit said. 원래는 said to Philip 이거네. 그지? 근데 뒤에 그냥 생략했어. 이렇게 해도 그냥 끝나, 문장으로 완벽해. 성령께서는 말씀하신다. 그치? 말씀하셨다지. says가 아니고 said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A great number turned. Great number turned. 수많은 사람들이 turn. 뭐 했어? Turn. 돌이켰지? to the Lord. 이렇게 할수 있겠지? A great number turned. Great number turn. turned. 돌이켰다. 다 외워야 된다. An angel came. An angel came. 한 천사가 왔다. 왔다. 그지? To Mary 하면 되겠지? An angel came. An angel came. Repent Repent and turn from your sins. and turn from your sins. 이거는 이제 잘못됐네. 원래 이게 대상이 나와버렸네. 어쨌든 repent에는 대상이 없으니까 repent Repent and turn from your sins. and turn from your 이것까지도 이렇게 동사로 볼수 있어. 그냥 보면 돼. Turn from your sin. 회개하고, 뭐야? 돌이키란 얘기지? 너의 죄로부터 돌이켜라. 회개하라는 말은, 돌이켜서 그 죄로부터 분리되라는 것까지가 회개지. Repent and 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이키란 얘기야. 죄와 반대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들이 죄인 거야.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망을 높여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 그게 근본적인 거야. 아까 원죄가 그거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열망으로 바뀐 거잖아. 원래 인간들의 가져야 될 궁극적인 자세거든. 창조자 앞에. 그지? 그게 모든 사람들의 인류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갖고 있는 죄야, 그게. 모든 인류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없어. 왜? 아담과 하와의 후예이기 때문에. 자, love your neighbor. Love your neighbor. 아, 이거 지금 다른 파트네. 이게 동사가 앞으로 나올 때는 명령이라고 했어. 명령이나 뭐 청원 이런 거겠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제 turn from 돌이켜라. 어디로부터? 그지? 내가 이렇게 찐따같이 이거 못 봤어. 그럴 수도 있어. Love your neighbor. Love your neighbor. 이거 뭐 검색 엔진 아니야. 네이버 이웃이. 이웃이야, 했지?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지. 동사 앞으로 나올 때는 뭐라? 명령이다, 명령. 명령.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 Love your neighbor. 그렇지? 그래서 1강은 이제 끝났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야. 뒤에 뭐가 더 있어?
명사 동사한테 명사지. 네. 그래서 명사 동사한테 명사를. 근데 영어는 무슨 중심 언어다? 동사 중심 동사 언어이다. 중심 언어다. 왜 동사 중심 언어인지는 뒤에 가면은 나와. 동사에서 이것저것 다 나오거든. 형용사도 나오고 부사도 나오고 명사도 나와 동사에서. 자, 명사가 동사한다고 가로야 이거. 네.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라고 했어. 네. 뒤에는 명사는 목적어. 목적어. 영어로는 SV야. 네. 지금은 안 써.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조다. 이 구조에 사를 붙이면 확실히 문장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기본기를 탄탄히 하려면은 이 구조를 확실히 마스터해야 된다. 이 기본 구조를 중심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게 오늘 우리가 배울 이제 문법 영어의 포인트가 되겠다. 이해가 되지? 자,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걸 가지고 영작을 하는 거야. Jesus chose Choice Peter. Peter. 그치? Jesus chose Peter. Jesus chose 이건 Peter. 발음 네가 다 찾아갖고 해야 돼. 네, Jesus. 그치? Solomon Solomon 예배했다. Worshipped worshiped God. God. Solomon worshiped God. Solomon worshiped God. 이제 대박이지. 이렇게 하면은 스피킹도 되는 거야. 이걸 다 네가 외워버려 다. I I know know God. God. 그지? 나는 안다. 하나님이니까. 바울은 Paul Paul 전했다. Preached preached the gospel. the gospel. 더 Paul preached the gospel. Paul preached the gospel. 그렇지? 하나님은 God God 만드셨다. make Made 뭐 누구? he 이제 the man. the man. God made the man. God made the man. God made the man. God made the man. People waved palm branches. People waved palm branches. Palm branches. Palm Palm branches. branches. Palm bran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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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지, 가지. 예수님 그랬잖아. I'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라고 했지.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이네 개의 가지는 뭐냐면 싸가지야. Four branches. 했지? Four branches. 그래서 싸가지 없는 사람 하면 he is without four branches man 하는 거야. 싸가지 없는 사람. 했지? 그런 싸가지가 없어. People waved palm branches. People waved palm branches. 그렇지. 하나님 주신다, 성령을. 그럼 동사 먼저 주어를 먼저 말하는 거야. God 주신다. Gives Gives the Spirit. the spirit The Spirit. 이게 그냥 나와야 돼, 한글 보고. spirit spirit 아마 그 성경 아니 아마 모바일에 내가 보내면은 요즘에 잘돼 있어갖고 이렇게 플레이 버튼 누르면서 넘기면 아마 이것까지 올라올 거야. 내건 그렇게 되거든. 이거 이렇게 똑같이 구현되더라고. Dear apostles, Dear apostles, 떠났다, left. left. 뭐를? The Sanhedrin. The Sanhedrin. 더 붙이고 어 붙이고 차이는 다음 시간에 나와. 주 하나님께서 The Lord God The Lord God. 불어넣으셨다. Breathed. Please. 뭐를? 생명의 호흡을. The breath of life. The breath of life. The place of The life. breath of life. The place of The life. Lord God The Lord breathed the God. breath of life. Bless the place of life. Breathed the Please. breath of life. The breeze of life. 그렇지? 사람은 계획한다, 그의 코스를. A man. A man. 계획한다, Plans. plans. 그의 계획, his His course. course. 하지만 주님은, but the Lord. But the Lord. 확정한다, determines. Determines. 그의 걸음을, his steps. His 이거 steps. 무조건 외워야 돼. A man plans his course, but the Lord determines his steps. A man plans his course, but the Lord determines his 좋아졌어. 발음이 더 좋아졌어. steps. 마비시켰다. The devil. The devil. 마비가 뭐야? Paralyzed. Paralyzed. 뭐를? Adam and Eve's minds. Adam and Eve's mind. 그렇지. 예수님 고치셨다. Jesus. Jesus 고치셨다 뭐야? Healed. healed 아픈 a 소녀. sick girl. A sick girl. A sick girl. 그지? 종들은 채웠다, 여섯 돌 항아리를. Servants. Servant. 뭐야? Filled. Filled. 여섯 돌 항아리. Six stone jars. Six stone jars. Six stone jars. Six stone jars. 그렇지. 부자는 넣었다, 많은 돈을. The rich people The rich people 두었다지. Put put many a a lot of lot of money. money. Put a lot of money. Put a lot of money. 가난한 과부. The poor widow. The poor window. Widow. Widow. 그지? 넣었다, 두었다. Put. Put 뭐를? Two two small small coins. coins.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이제 명사 동사한다고 끝나? The Lord appeared. The Lord appeared. The Lord appeared. The Lord appeared.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이 도착했다. Jesus's mother Jesus' mother and and brothers brother 도착했다. arrived. Arrived. 도착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All this All this 일어났다. Happened. happened. All this happened. All this happened. 우리는 산다. We live. We live. 그렇지, 우리는 산다. 우리는 기뻐한다. We rejoice. 그렇지. We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한다. Rejoice.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Spirit. Holy Spirit said. The Holy Spirit said. Holy Spirit said.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켰다. All, great Trade. number, Number. 돌이켰다. Turn, Turn. a great number turn. A great number turn. 주님께로 다시 돌이켰다. Back to the Lord. Back to the Lord. 그렇게 하는 거지. 자, 한 천사가 왔다. Angel An angel came. came. 그렇지. 자, 이제 동사가 앞으로 튀어나올 때 명령이야. 회개하라. Repent. Repent. 뭐로부터 돌이켜라. Turn from. Turn from. 너의 죄. Your sins. Your sins. 그지? 죄가 많으니까 복수지? Repent and turn from your sins. Repent and turn from your 너희 sins. 모든 사람들 하면 all of you 하는 거야. Turn from your sins. All of you. Turn from your sins, all of you. All of you. All of 너희 you. 모든 사람들아. Repent and turn from your sins. 그지?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먼저 You 나지. Love love your your neighbor. neighbors. 이제 love your neighbor. Love your neighbor. 자, 이렇게 해서 1강이 끝났어.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대박이야? 네. 와, 주님이 하셨어.